Times. 네, 이번엔 시그니처가 아닙니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퀴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그니처 아닌 네. 이번에는 2022년도에 깁슨 커스텀샵과 파트너십으로 개발한 SG의 오. 원형 빈티지 스타일 하드케이스가 포함된 에피폰의 1961 레스폴 SG 스탠다드 모델입니다. 좋다. 네, 깁슨 커샵이랑 이제 파트너십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픽업이 깁슨의 버벅 23가 박혀 있습니다. 우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고급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네요. 지난 시간에 썼던 이제 조한 제타하고 빌리 점스트롱 모델들은 각각 험버커 하나, 피구공 하나 이렇게 달려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뭐 미국 픽업도 아니고 예. USA 픽업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요소가 별로 없어서 네. 그랬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스펙들 자체가 조금 이제 단가가 높은 스펙들이 들어가면서 예.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117만 원. 오늘 하는 올림픽 화이트 3종 중에서는 가장 비싼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오, 여기 아 이렇게 있구나. Inspired by Epiphone Gibson. 와, 이건 예쁘다. 커스텀, 이렇게 해놓으니까 깁슨 커스텀. 네. 오. 에피폰 깁슨 커스텀 여기 딱 교집합 해놓고 인스파이어드 바이 이거 멋있네요. 이거 잘 만들었네요. 네, 클래식하고 그렇습니다. 자, 깁슨 커스텀샵의 향취를 느낄 수 있는 1961 레스폴 SG 스탠다드. 자, 스탠다드 SG에 대해서 뭐 또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SG는 1958년도에 레스폴 주니어 나오고 59년도에 레스폴 스페셜 하면서 더블 커드웨이를 적용을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61년도에 이렇게 요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때 당시에는 SG가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스탠다드. 레스폴 스탠다드로 예. 출시가 되게 됩니다. 61년도에 이걸로 기존 레스폴을 대체해요. 이게 깁슨이 오랫동안 그 깁슨의 역사 내내 해왔던 대표적인 뻘짓 중에 하나인데 잘 나가는 기어를 자꾸 없애고 딴 거를 놔요. 예. 그러니까 그걸 놓고 옆에 이제 투트랙으로 같이 가면 되는데 꼭 이거를 없애요. 꼭 없애고 놓는 게 문제였죠. 그래갖고 그때 당시에도 기존의 레스폴을 대체하는 식으로 레스폴 스탠다드가 된 모델이 바로 이 SG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1963년도에 레스폴과 이제 엔더소가 끝났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헤드에 박혀있던 레스폴 로고를 삭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타를 뭐라고 명명을 했느냐, 솔리드 기타의 줄임말인 SG로 명명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SG로 유명해진 건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레스폴이 다시 돌아오면서 네. 레스폴과 SG가 이렇게 다른 모델로 분화가 된 거지 네. 원래 처음에는 얘가 레스폴이었습니다. 얘가 레스폴 스탠다드를 대체하는 모델로 나온 거였어요. 아니, 처음부터 분화하지 그러니까, 왜 처음부터 그래? 그냥 이거 있으면 그냥 여기다 대면 되잖아. 이걸 왜 굳이 없앴다가 나중에 욕처먹고 다시 갖고 오고 그러니까 이런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예. 깁슨이 뭐 깁슨의 뻘짓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주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예. 자, 그렇습니다. 깁슨 지금 바지 사장님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굉장히 생각이 들어요. 네. 최근에 그 약간 아 깁슨은 진짜 경영이 문제가 많다 하다가 바지 사장 오고 난 다음에 네, 그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죠. 네. 그 바지 사장이라는 게 가짜 사장이 아니라 네. 리바이스 사장이에요. 리바이스 사장님이 저한테 자꾸 바지라 그러니까 이름을 기억을 못해갖고 맨날 바지 사장이라고 네, 그 일 잘하시더라고요. 네. 오신 다음에 네. 에피폰도 그렇고 라인업들이 정리정돈이 싹 됐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남게 된 네, 전설의 SG입니다. SG 스탠다드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117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전장은 102.5cm, 무게는 3kg, 두께는 35+2mm, 12프레트 뜰에는 78mm, 바디는 투피스 솔리드 마호가니, 바디에 에이지드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원피스 마호가니 넥에 슬림 테이퍼 C쉐입 넥, 에피폰 디럭스 더블링 헤드머신, 네. 그래프텍에 43mm 너트 네. 들어가 있고요. 인디어 로럴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입니다. 스케일 길이 629mm. 22 미디엄 점퍼 프렛에 피가 아까 말씀드렸던 깁슨 버벅 2가 4개 들어가 있고요. 버벅 3가 브릿지에 들어가 오.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 3웨이 스위치 크래프트 토글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브릿지는 에피폰 락톤 튜너매틱, 에피폰의 락톤 스탑바 텔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보면은 아까는 적어도 없었죠. 다 저기 브릿지가 없고 전부 랩어라운드로 들어가 네. 있는 모델이었는데 이제야 좀 뭔가 스펙들이 좀, 기본 스펙들이 좀 네, 들어온 느낌이에요. 기타 같은 게 왔네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좋다. 좋네. 이게 좀 기타 같아요. 예. 오늘 처음으로 픽업 셀렉터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뭐 있는지도 몰랐어. 쌍음이고요. 오. 딸입니다.
굿. 이야 좋다. 마샬이고요. 어 마샬하고 6단인가요? 이게 3단이죠. 네. 요. 자. 1단이요. 버벅 3. 굿. 좋다. 자, 듀얼리스트고요. 진짜 안정적이네요. 레드라. 자, 시원시원하네요. 어. 버벅 소리 좋습니다. 마샬 게임. 버벅의 매력을 아주 물씬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누가 콜라보를 했는지 진짜 네, 완벽한 잘했어요. 조합을 했습니다. 어, 야,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뭐 갑자기 가격이 확 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네. 가성비가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소리 좋다. 자 오늘은 진짜 뭔가 사운드 계속 너무 단촐한 것만 하다가 이거 바꾸면서 하니까 되게 엄청 다채로운 것 같이 느껴지지만 네, 3단밖에 없어요. 푸시풀 같은 것도 없는데 되게 많이 들은 것 같네요. 기분이 확실히 없네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락킹한 반주에다가 묻혀서 들어볼게요.
멋진 사운드.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콜라보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좋습니다. 네. 콜라보는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저는 SG 올림픽 금메달 화이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메달 같은 금메달 같은. 아, 좋아요. 네. 스쿼드 올리겠습니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스쿼드가 요럴 때 진가를 발휘하네. 네, 그러네요. 선생님 사운드 26, 그렇죠.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 네. 26, 17, 17, 17. 네. 네, 총점은 77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28, 오.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28, 네, 16, 16, 16, 16. 그래서 총점은 76점, 평균점수는 76.5.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가격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스쿼드가 거의 7점 이상이 뛰었어요. 69, 69.5 이렇게 나오다 갑자기 76.5. 역시 진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잘 만들고 볼 일인가? 잘 만들고 볼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버벅 사운드 너무 좋았고요. 예. 이게 100만 원대 초반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가격이 갑자기 막 70만 원대 하다가 100만 원대 초반으로 가니까 비싸잖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버벅 사운드를 딱 듣는 순간 야, 이 가격에 이 소리면 싼 거지 이제 이 생각에는. 가성비가 올라가고 있어. 네, 가성비 올라가 버렸죠. 아, 근데 이 콜라보레이션 진짜 잘한 것 잘한 같고 것 네, 깁슨의 그 어떤 매력이 아주 물씬 잘 아주 들어간 네. 디자인적으로도 사운드적으로도 완성도가 아주 높은 기어로 탄생을 했네요. 좋습니다. 자꾸 보여드리고 싶네요. 이런 콜라보레이션 아주 칭찬합니다. 아주 네, 다음번에도 또 이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올림픽 화이트 색상이 그냥 레스폴 나와도 예쁠 것 같은데 네, 그냥 한번 좀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에피폰의 베이징 올림픽, 베이징 동계 올림픽 특집 쭉 진행을 해봤고요. 공교롭게 이상하게 다 엮여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바스켓 케이스까지 엮여 들어. 바스켓 케이스까지 엮여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네, 에피폰의 1961 레스폴 SG 스탠다드 깁슨 커스텀 샵과의 파트너십 오, 모델 잘 보셨고요.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